네 번째 이제 항목 잘 알 차례죠. 1, 2, 3, 3개 항목은 지난 에피소드 한 5개 나눠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한 3번에 나눴어. 네 번째 항목 오픈에쉬죠. 오픈에쉬로 인터락킹, 데이터를 인터락킹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해왔던 피날레 가장 멋진 부분입니다. 가장 멋진,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아름다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로직들이 발현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여권 코딩도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또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코드가 수정되고 뭐 보완되고 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바뀐 코드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몇 가지 또 사전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보이스 부분에서 이렇게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매뉴얼로 인보이스 만들고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잭션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보이스를 만들 때 자동적으로 트랜잭션도 같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트파이 서브스크라이브즈를 호출하고 있어요. 팝섭입니다. 팝섭. 파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기억나시죠? 우리 그 피닉스 시간에 공부했던 팝섭. 그걸 이제 드디어 써먹을 때가 온 겁니다. 해서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수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보이스 만들고 이어서 바로 이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을 만들고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그 트랜잭션을 관련된 수풀에 알려주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이제 만들어진 게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인데 이 코드 내용은 지금 트랜잭션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들은 좀 이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의 가장 피날레, 가장 멋진 부분, 전자여권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몇 번 에피소드 두세 번만 정리하면 전자여권 코딩은 마무리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자여권 코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익스텐션 코딩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점도 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보이스에서 트랜잭션 할 때 이때 오픈에쉬가 처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다음에 트랜잭션에서 읍면동으로 날아가고 읍면동에서 광역시도 다시 국가 유닛 수풀, 그리고 그냥 수풀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유닛 수풀, 단위 수풀이라고 합니다. 광역 수풀, 국가 수풀 이렇게 오픈에쉬가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읍면동 수풀은 아키브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아키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도 읍면동 단위 수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에 36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합해서 대략 5000개 정도, 5000개 전후의 단위 수풀, 단위 수풀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오픈에쉬를 상위, 상급 수풀로 전달하고 또 상급 수풀로 전달해요.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차지하고 있는 수풀 테이블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고 얘네들은 버츄얼입니다. 다 버츄얼. 그러니까 광역시도 수풀은 1년의 읍면동 수풀들을 묶어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광역 수풀을 만들고 광역 수풀을 묶어서 네이션 수풀을 만듭니다. 버츄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에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픈에쉬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보이스 데이터가 트랜잭션으로 전달될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랜잭션 속에 인보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죠. 바이어 있고 셀러 있고 등등등등 이 정보가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절대로 수정, 향후 수정되거나 변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픈에쉬를 뽑아서 트랜잭션에 넣고 이 트랜잭션이 수풀에 저장되고 저장되면서 마찬가지 여기서 트랜잭션을 뽑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트랜잭션에 오픈에쉬를 뽑아서 스테이트 수풀로 전달하고 오픈에쉬들이 모이면 10개, 20개가 모이게 됐을 때 그 모인 것을 네이션 수풀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인터락킹 되도록 구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이 연간 1조 이상의 거래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1조 이상의 거래들이 이렇게 오픈에쉬에 의해서 서로가 물고 물리게끔 인터락킹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마지막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경제적 활동, 그죠? 오픈이시가 되고, 그리고 리포트,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도록 구성을 해요. 그래서 코리아로 이름 붙였잖아요. 코리아는 코디드 혹은 커넥티드 오픈이시 리포트 온 이코노믹 액티비티즈. 경제적인 활동에 관한 오픈이시 리포트입니다. 그냥 리포트가 아니라 오픈이시 리포트죠. 이 오픈이시 리포트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같은 경우 페이지 인보이스 인보이스 EX. 인보이스 EX의 제일 위에 항목이 보이면 오픈에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죠. 그죠? 여기에 오픈에시 리포트라는 뜻입니다. 모든 리포트가 이제 오픈에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오픈에시가 뭘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코드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오픈에시 리포트 입니다. 그것도 그냥 리포트가 아니라 코디드 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한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하는 오픈에시 리포트. 이게 코리아입니다. CORE. 그죠? 경제적 활동. 왜 경제적 활동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상품 분류라든가 업종 분류가 유럽 기준이에요. 유럽 기준이 바로 이코노믹 액티비티즈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액티비티즈. 그만 이 말이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고 모든 트랜잭션은 암호화됩니다. 암호화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수풀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예요? 홍길동과 성춘향의 토미 김밥이 서로 거래를 한다. 그럼 홍길동은 한경면 그리고 토미 김밥은 한림업 이렇게 각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각각 전달되어서 각각 이것을 인크립트하고 아키 인크립트하고 아키바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만 자기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춘향만 자기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일부 리포트들은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라니까 뭐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다큐먼트라고 하는 별도의 다큐먼트 인프라, 국가 문서 인프라가 되겠죠. 그죠? 이후로 별도로 또 별도의 주제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어느 개인 또는 사람 또는 사물의 모든 활동,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되겠죠. 경제적 활동은 그녀 혹은 그것의 고향 수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1인 법인으로 대표되고 스스로 수리하고 스스로 뭐 충전하고 스스로 돈도 벌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렇게 구성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그 자신, 그녀 자신 혹은 그것에 의해서만 접근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개인정보 보호가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데 통계학적 데이터는 모두에 의해서 공유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한 줄 사 먹었다. 오늘. 그죠? 그 정보는 홍길동과 토미 김밥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나.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국세청도 접근 못합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고 국세청도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어쨌거나 그 정보는 홍길동과 토미 김밥만 접근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오늘 팔린 김밥의 몇 줄인가 혹은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올 여름 동안 7월 한 달 동안 팔린 김밥이 몇 줄인지 이런 거는 통계학적 데이터죠. 이런 통계학적 데이터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모두가 그러한 통계학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일 중요한 게 연예입니다. 다른 나머지 모든 우리가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파스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 모듈이죠. 파스의 확장 모듈들은 우리가 지금 구성한 요 코리아 위에 구성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예쁜 그림 있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게 금융과 화폐 그리고
세무 회계 그리고 시장 유통 이 정도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듈들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듈들 다른 모든 모듈들이 구성될 거라는 의미예요. 뭔가 보니까 굉장히 뭐 많아 보이잖아요. 무슨 뭐 존엄도 있고 뭔가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냥 분류를 시킨 겁니다. 이쪽 분류들은 인간의 어떤 존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어떤 사회적, 국가적 기능들이고 이거 이 부분은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모듈들이고 얘는 마찬가지 기업활동, 여기는 안전 관련 모듈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딱 분류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의 국가 기능들이죠. 국가 기능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만 이렇게 먼저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코딩하는 거잖아요. 한국 전체를 코딩하는 건데 이게 몇 명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금융과 화폐입니다. 그리고 회계세무 그리고 기록과 금세 이 정도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모듈들이에요. 얘네들만 구성이 되면 이것 다섯 개만 구성이 되면 나머지들은 정말 쉽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우리가 수집 모든 정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활동 단위, 모든 개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다면은 그죠? 그런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국가 기능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보죠.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볼 텐데 사실상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은 몇 개들은 여기 있는 몇 개들은 이미 다 백엔드는 다 구성을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백엔드 구성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프론트엔드만 구성하면 돼요. 이것도 좀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충분히 다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빵빵 찍어내듯이 제반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리아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요 기반 모듈, 전자여권이죠. 전자여권 시스템을 지금까지 구성한 겁니다. 전자여권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큰 기능은 뭐냐니까 이러한 익스텐션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음 에피소드,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오픈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국가 기능들을 얼마나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